진짜 반갑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자주 봐야 되는데 7년 만에. 네, 안녕하세요. 육자역시장 유정훈이라고 하고요. 유럽 담당 팀장 맡았던 전필도라고 합니다. PD 송민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떠돌던 한 장의 사진이라고 그래요. 미국 문서보관소에 있던 진짜 사진입니다. 그 당시 1944년도 노르망디에서 독일군 포로로 잡혔던 동양인.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. 좀 소름이 돋았어요.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같이 이 전쟁 속에 있고 그 전쟁 속에서 같이 뭔가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. 믿을 수 없는 거죠. 제가 사실은 태극기 끝나고 나서 절대로 전쟁 생활을 하지 않겠다. 근데 마이웨이는 여전히 제 피를 뜨겁게 했고, 막 그 다큐멘터리 보고 나서 막 미국 집에서 막 이렇게 좁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 한국에 전화해가지고, 야, 이거 나 할 거야. 나 해야 돼. 반드시 할 거야. 신화를 딱 읽고 든 생각이 좀 눈앞이 좀 깜깜했어요.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찍으려고, 도대체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는지. 이 양반 나왔고요. 이 양반 나왔어요. 과연 마이웨이를 통해서 보는 노르망디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. 전 세계 관객들이 그런 데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. 그래서 다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우리의 해석 방식으로, 우리의 표현 방법으로 잘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,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. 2차 대전을 소재로 저희가 이제 접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사실 뭐 그거를 이제 다른 스태프들한테 설명하는데도 엄청나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. 특히나 이제 외국 스태프들한테 이제 동양인이 와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하더라고요.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밤을 새기 이슈였고요.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3, 4개월이면 한 작품에 대한 프로덕션을 하는 프리프로덕션이 준비 기간을 갔는데 이제 이게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끝이 나지 않았고요. 그만큼 좀 고생도 되게 많았고. 네. 목표했던 안에 모든 장면을 다 찍었고 들고 갔던 돈 오만하지 않고 그 돈 그대로 다 쓰고 온 거 그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격동의 저울 속에 살면서 하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인물이 과연 누가 그런 인물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뭐라고 그랬죠 여기? 장대장이 그래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참 멋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스태프들한테 사랑받는 배우들은 많아요. 근데 스태프들한테 존경을 받는 배우는 드물다고요. 근데 동근 씨는 스태프들한테 존경을 받는 배우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바라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배우인 것 같아요. 지금보다 더 잘더라고요? 아, 그러면 앞으로 한빙빙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작품 하면서 이제 리서치 하면서 엄청난 배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알게 되었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막상 보니까 이제 연기하는 모습들 보면서 내공이 또 어마어마한 배우라는 걸 알았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 배우 중에서 제일 짧게 나오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팩트가 사실 영화의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크고요. 네네. 네. 제가 봤을 때 오다길이는 좀 약간 악동 기질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장난치기도 좋아하고. 아, 저도 한국에서 이런 장르 영화를 사실 처음 하니까요. 굉장히 좀 자극을 받고 뭐랄까 좀 새로운 어떤 에너지,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 갔던 것 같고요. 깜짝 게스트를 모셨는데 윤재인 감독, 김영호 감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데 강 감독님, 강지우 감독님의 이번 마이웨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감정 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, 일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, 우리 지구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잘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인 만큼 꼭 아바타를 뵀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.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었고요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재밌고요. 재미는 태극기 변한 100회 정도는 될 거라고 저 진짜 장담합니다.
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아마 영화가 나올 것 같고요. 좀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좀 크게 좀 성공하는 사례로 남아서 좋은 좀 뭐라 그럴까요? 기둥돌이 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